If I have money, I will go there. 이 문장을 들으시고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if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if 가정법의 오해와 진실 오늘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할 수가 있죠.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f는 가정법인가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if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하고 큰 연관이 없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오해죠. 아마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if 가정법이 아니라 그 가정법이라는 말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직설법, 가정법, 조건법 이런 법들이 따로 있어요. 영문법 안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뭐냐면 문장 안에 들어가져 있는 본동사 그리고 그 본동사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분위기가 나타내지는 그 분위기 그거를 법이라고 해요. 영어로 mood라고 하죠. 가정법은 영어로 subjunctive mood라고 이야기합니다. if가 가정법이 되는 경우는 if 조건문 안에 if 조건절 안에 동사 원형 be가 쓰이거나 아니면 were가 쓰인 경우에 가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외사 동사들 있죠? 그런 동사들이 다 가정법에 속하는 동사들인데 이 동사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뭐 were가 오거나 이런 규칙들이 있죠. 근데 이 if 가정법이라는 말이 너무나 혼재돼서 뭐 혼재되었기보다는 거의 뭐 if 가정법으로 다들 알고 있죠. 심지어는 문법 책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진짜 가정법을 배울 때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요. 왜냐면 가정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가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뭐 의견, 제안 이런 여타 것들이 다 가정으로 포함이 되는데 if 가정법의 이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 가정법을 배울 때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if 가정법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if 가정법이란 단어는 영문법에서 존재하지 않고 if는 조건법에 속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조동사를 사용하냐. if의 패턴은 총 네 가지죠. 영문법 안에서 이거를 네 가지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을 합쳐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패턴에는 다 조동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왜 이 조동사가 들어가져 있느냐? 사실 이 조동사만 이야기하면은 뭐 진짜 한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조동사 있죠? will, might, may, can, could.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동사들은 조동사 안에서도 서버 동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조동사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영어 문장 안에 있는 본동사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뭐 예정, 가능, 무무 이런 것들. 그 의미가 본동사에 더해짐으로 인해서 본동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keep my words. 여기서 현재 시제로 keep을 썼기 때문에 해석은 나는 늘 항상 약속을 지켜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will을 집어넣어서 I will keep my words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뭐뭐 할 거야 예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I keep my words 보다 I will keep my words의 의미가 더 약해진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건 아니잖아요. will이 아주 높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뭐뭐 할 거야 라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가능성 뿐이지 실제로 진행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I can keep my words. I should keep my words. 이것들도 I keep my words 보다는 의미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동사의 의미를 약화시켜서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에서는 사실을 나타내는 패턴이 되지만 두 번째 패턴에서 조동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will은 강한 가능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정된 강한 가능성. 그러면 약한 가능성은 만들 수 없을까요? 나는 꼭 하고 말 거야가 아니라 글쎄 난 할 것 같은데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오히려 안 하는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그 답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에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패턴을 보시면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현재로 돼요. 분명히 과거 시제인데 현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조동사를 쓰면 본동사의 의미가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거리감이 생겨요. 멀어지죠, 현재와. 현재와 멀어지게 되면 또 본동사의 뜻이 약해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거예요.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래?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공손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뭐죠?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여기도 마찬가지로 would와 could는 다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해석은 현재로 하죠. would하고 could가 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많은 경우가 would나 could를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시제의 용법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손한 용법을 위해서든 if 용법이든 가정의 용법에서 쓰기 위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would와 could를 써요. 과거로 쓰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제를 하나 밑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시점을 과거로 낮춘 거죠, 일부러. 하지만 해석은 현재로요. 그리고 본동사의 의미는 약해지는 거죠. If the weather got better, you could go outside and play. 상황을 보니까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If the weather got better, I could go outside and play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패턴을 보면은 과거보다 더 미친 과거 완료 대과거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는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사실, 완전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흔히 보통 우리가 네 번째 패턴을 쓰는 거는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되돌릴 수 없겠죠.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는 상상의 영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패턴은 우리가 흔히 뭐 후회를 할 때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if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법입니다. if를 사용할 때 조동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동사의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조동사가 시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동사의 뜻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과거를 쓰면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if 가정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guys on next episode.